지난 11일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지금보다 2,000원 올린다고 발표한 후 매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형마트의 담배 매출은 평소보다 20%가량 늘었습니다. 담배 판매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의점에서는 최대 50%까지 담배 판매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.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자 대형마트들은 담배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인당 하루에 구입 가능한 담배를 두 보루로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. 많은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요. 평균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. 현재 업체에서도 물량 조절에 따라 저희도 지금 담배 제한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담뱃값이 오르기 전 미리 담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이번 기회에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발표 후 금연용품인 전자담배와 금연초 등의 매출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후 방문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. 저희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늘었고요. 평소 내소자분에 비하면 신규 등록자 수만 봐도 평소의 두 배, 많게는 세 배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. 금연 클리닉을 찾은 상당수 시민들은 담뱃값 인상폭이 생각보다 너무 커 경제적 부담이 걱정돼 금연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. 4,500원까지 오르면 뭐 피울 것 같아요. 돈이 아까워서. 담배가 그 정도의 4,500원의 가치를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.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끊을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밖에 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어머니 금연 모니터단을 조직해 학생들의 흡연을 단속하는 등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금연 사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담배를 사려는 사람들과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. TBS 문성필입니다.